자, 시크라마차 5종 세트.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지, 원혁씨? 너쨌건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. 네, 자두씨의 네. 노래예요. 잘 가. 샵8910 50원 문자 유료였고요. 홍게시판으로 함께 받았는데, 우리 원혁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심지희씨입니다. 너쨌건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. 복도를 거닐 때 아이들이 힐끔힐끔 기득기득하길래 난 기분 탓인가 보다 했지. 근데 내 뒤에 앉아있는 너, 나 몰래 등 뒤에 초딩 같은 쪽지를 붙여놓다니 종례 시간까지 미친 듯이 참 재미있었겠구나. 아, 중간에 포기하세요. 끝까지 가셔야죠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네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.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. 다크서클 왜 자꾸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? 오늘 선생님께서 다크서클 노래장인 줄 알고 간지 그림으로 씻고 어라 하셨어요. 다크서클 잘 가라 잘 가. 내가 맨날 학생실 간다. 좋아. 근데 좋은데 사연 전달이 안 되잖아요. 제가 하는데 네. 재수가 없네요. 그죠? 많이 없어서. 어, 예. 자, 이예지 씨입니다. 네. 신입생 유치에 분주한 동아리들의 홍보 벽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. 제 친구의 번호가 있길래 친구한테 신입생인 척 번호 속여서 문자했어요. 지연아, 너를 갖고 장난친 거야? 네. 아, 듣기 싫다, 이제. 아, 계속해야 돼요. 이제 세 통한 건데. 어쩔 수 없어요. 노래 선곡을 이 노래로 했기 때문에. 아, 그건 어떤 분이? 이거는 우리 PD님 작가님께서 네. 이 노래를 제가 하는 걸 계속 듣겠다. 아. 각오하시고 정하신 거기 때문에. 그런 거군요. 네. 아까 콩으로 어떤 분이 아빠가 라디오 끄네요. 지금 혹시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부모님 몰래 들으세요. 네. 이따가 또 원곡도 준비되어 있어요.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. 네. 김지숙 씨입니다. 야, 날씨! 너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. 너무 우울해서 혼자 바다 보러 갔는데 왜 하필 비가 오냐고. 일기예보 나 갖고 노는 거야. 나 쉬운 여자 아니라고. 아, 예. 아, 예. 서윤경씨. 아, 하기 싫어. 스타킹 너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? 제가 오늘 허벅지까지 오는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이 자꾸 내려가서 진짜 뺐어요. 스타킹 너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? 1132님이십니다. 계속해야 되죠?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. 너 이제 끝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. 복도를 거니는데 애들이 막 쳐다보길래 시선을 즐겼는데 알고 보니 제 등에 바보라고 적혀 있었어요. 아, 아까랑 비슷한 사연이요. 비슷한 사연. 사연에 충실해야 할까요? 아니면 제가 좀 청취율을 신경 써야 할까요? 사연에. 사연에 좀. 좀 섞어서 할까요? 네. 아, 사연에. 네, 사연에. 알겠습니다. 자, 문채은 씨. 야, 박소영! 너 발목 다치는 바람에 내가 친구라고 네가 시키는 거 다 들어줬더니 이거 해줘 저거 해줘도 은근히 나가지고 놀더라? 너 이제 꼭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? 살짝 제 얘기 같기도 한데 이거? 최혜정 씨입니다. 명찰! 너 이제 꼭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? 너 없이는 안 걸릴 수 있어. 잘 가라 잘 가! 명찰 없어져서 교문에서 맨날 벌점 받았는데 명찰이 학교 사물 안에 숨어 있었어요.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거 뼈 빨리 붙겠다고 네. 우유 계속 마셨잖아요. 네. 지금 막 울렁거려. 진심으로. 아. 진심으로 울렁거려요. 다두 씨한텐 죄송하네요. 그래도 해야겠죠? 네. 김나래 씨입니다. 왜 자꾸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?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먹을 걸로 계속 장난치네요. 일부러 앞에서 먹고 오늘따라 맛있냐며 음식 없이도 잘 살 수 있어. 잘 가라 잘 가!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. 네, 음식 없어도 잘 살 수 있대요. 네. 다이어트 성공하세요.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네요. 이주희씨입니다. 내 안에 누군가가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야, 프린터! 너! 날 가지고 장난친 거냐? 어제까지 되지도 않던 인쇄가 왜 하필 오늘 서비스 센터 아저씨가 오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되는 건데. 예. 네. 그럴 수도 있죠. 예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예림님. 아.
전재산 좀 널 나갖고 장난친 거야. 내가 전원 킬 때는 켜지지도 않더니 언니는 살포시 터치만 해도 켜지고 터치패드 쓸 때 내 글씨는 못 알아먹고 언니 글씨는 알아먹고 날 갖고 장난쳐. 장난쳐요 지금? 예? 아, 지금 전자사전이 언니가 할 땐 되고 예림 씨가 할 땐 안 된대요. 그게 말이에요. 김태희 씨네요. 김태희 씨가 이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? 체육쌤! 이제껏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! 요. 첫 체육 시간에 이름 가지고 그렇게 놀리더니 어제 인사했더니 기억을 못하시나요? 아무리 제가 안 튼다고 하지만 너무 하시잖아요? 아, 진짜 울렁거린데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좀 오바스럽게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좀 원곡이랑 비슷하게 김현주 씨 사연. 네. 오빠 이제껏 우리 언니 갖고 장난친 거야. 우리 언니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사귀고 나니까 언니 친구들한테 직접 대. 잘 가라 잘 가. 다신 언니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. 네. 자, 우리 초콜릿 세트는 김지숙 씨께 드리고요. 네, 학습 플래너 우리 문채은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준비된 노래 자들 잘 갔네. 맨 처음에 왜 자꾸 나를 잃고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. 너 이제 꼭 나를